민선 7기 우리 지역 지자체들의 남은 2년을 다시 미리 보는 시간이죠. 네. 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지역의 새로움을 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송기근 고흥군수와 함께 고흥군의 새로움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성빅은 고흥 군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정말 2년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화면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여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질문을 드리면 고흥에서는 아직까지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 청정 이미지가 아주 강한데 그래서 근데 관광 산업이라는 게 뭐 안 나왔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막 두려움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관광 산업에 좀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 고흥은 오늘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산업에는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고흥과 여수가 16연동으로 개통이 돼서 올해를 고흥 방문회로 지정해서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다행히 5월 초부터 코로나가 좀 많이 주춤해져서 네. 우리 고흥의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5월 말경부터는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청정지 고흥으로 찾아와서 관광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오시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혹시 코로나가 유입될까 봐서 걱정도 됩니다. 네, 지난 2년의 시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7기 전반기 고흥군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걸 꼽는다면 아까 앞에 화면에도 나왔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유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고흥만 간척지 33헥타르 면적에 1,1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제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장 핵심은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7월 31일까지 교육생 52명을 선발해서 9월부터 20개월간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앞으로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연구 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순천대학교와 공동으로 농업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ICT 연구센터를 중앙부처로부터 유치해서 앞으로 8년 동안 213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완공이 되면 우리 고흥이 첨단 농업의 중심지가 되고 우리 고흥군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딸기, 토마토, 멜론, 망감류 같은 이런 작물을 재배할 예정인데 이 재배 기법, 또 시험, 영농, 일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추출해내가지고 농민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면은 생산성이 뭐 한 30% 정도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또 아무래도 스마트팜 혁신 밸리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이 청년들이 우리 공회에서 교육을 마친 후에 영농 창업을 하면 그만큼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반가운 점을 좀 살펴보면 인구 감소 때문에 소멸 위기 도시 1위로 이제 고흥이 또 꼽히기도 했었죠. 지난달 기준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제 2년 만에 멈췄단 말이죠. 나름 준비해 오신 계획들이 좀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뭐 소멸 도시 1위라고 표현해서 조금 지나친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6월 말 인구가 5월 말 인구하고 똑같아가지고 감소가 제로였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군이 민선 7기 들어서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50여 개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율을 계속적으로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은 극대화하고 인구 유출은 최소화해서 앞으로 우리 고흥군의 인구가 멈춘 데 그치지 않고 증가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특히 고흥에 유입된 인구의 분석을 해보면 민선 7기 동안 한 2,700명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49세 이상 소위 청년 인구가 그중에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흥 전체적인 인구 구조가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고흥의 귀농 인구가요 전국 1위입니다. 이게 인구 유입이 늘어나서 인구 감소 추세가 멈춘 것에 대해 좀 한 몫을 한 것 같은데요.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이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신 분이 우리 공군청에 전화로 문의를 하면 공무원 한 사람을 1대1로 멘토로 지정을 해서 그분이 고흥에 정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작년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이 귀농에 앞서서 필요한 사전 교육을 시키고 또 영농 체험도 하고 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숙소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귀농 희망자들이 우리 고흥을 찾습니다. 또 내 사랑 고흥 기금 100억 원을 조성을 목표로 이미 90억 원을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취업 창업 자금 지원 또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때는 가업 승계 자금 또 뭐 주택 자금 뭐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자금 이런 많은 정책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흥은 80개가 넘는 간척지역에 있어서 농경지가 넓고 3.8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네.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기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 귀여 하신 분들이 고흥에 오시더라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 고흥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고흥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두 분을 말씀드리면 전 축구감독 차범근 씨가 두원면에 귀촌을 했고 국민 가수 남진 씨는 가요 기념관을 영남면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공으로 오고 계십니다. 상징적인 두 분이 또 내려오시니까 또 뿌듯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1대1로 이제 매칭을 시켜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려오시는 분과 네. 공무원 한 분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감당이 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모든 직원들이. 네. 1대1로 한 사람이 뭐 여러 명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1대1로 그러니까 귀농인 입장에서는 일이죠. 우리 공무원은 좀 그러니까요. 다수가 될 수 있지만 예. 예. 그래도 뭐 행복한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해보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오셔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개 안 되신다면 군수님도 직접 나가시는 거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요즘에 리더, 뭐 지자체 장들에게 필요한 덕목을 하나 꼽으라면 공감 능력, 뭐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린다면 군민과의 소통을 점수로 매긴다면 군수님 스스로는 몇 점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점수는 군민들이 매기셔야 되는데 뭐 진행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 답변 드린다면 네. 8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80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다양한 군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읍면민 직접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고 도서 오지마을 찾아가서 마을회관에서 사랑방 간담회를 하고 또 각 분야별로 뭐 농업단체, 어업단체 특히 군수와 간담회는 최초다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뭐 다문화 가족 어린이집 원장, 맘카페 회원, 환경 미화원, 뭐 전직 뭐 지방의원 이런 분들이 네. 제가 대화를 했는데 군수하고 이런 자리 처음이다. 처음이었다. 역시 과거에 비해서 소통을 많이 한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군민들께서도 이 소통하는 군정을 가장 군수님께 바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방송에서도요 군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군수님 네. 이번에도 잘 들어주실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고흥 군민의 첫 번째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고흥읍에서 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규모가 있는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뭐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설비가 미비해서 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고흥에는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도 많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라 안전에 관련돼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화재 예방이나 안전, 전기 안전에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일이다 보니까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고흥병원 화재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스프링클러 말씀하셨는데 바닥 면적이 600평방미터 이상인 의료기관은 2022년 8월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병원도 뭐 그 기간 안에 할 예정이었는데 안타깝게 이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다른 시설들도 꼭 유예기간까지 안 가더라도 좀 미리 설치하도록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시설뿐만 아니고 노인 요양시설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화재 발생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방화문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비상시에 대피할 도움 지정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 화재 예방 교육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재래시장도 화재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 이런 분들 한 3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화재 예방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 회관이나 경사를 직접 찾아가서 화재 예방 교육도 이렇게 시켜드리고 어린이집이나 요양병원 같은 이 화재 위험 시설은 자체적으로 화재 대피 계획을 수립을 하고 평소에 이 화재 대응 훈련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의견으로 고흥이 좋아서 고흥에 정착을 한 귀농인의 의견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이제 6이어서 텃밭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팜 투 테이블이라고 밭에서 바로 따서 음식을 해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걸 좋아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브런치 카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걸 많이 알아봤었어요. 준비도 많이 했고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했는데 생산관리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처음부터 뭐 이걸 작정하고 막 와가지고 계획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살다 보면 방향이 흘러가잖아요. 나라 전체에서 이제 뭐 생산 관리 지역을 묶은 거지만 뭐 예외로 조례 이런 걸 바꿀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해보고 싶어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젊은 귀농인 분의 사연이었는데 생산 관리 지역으로 묶여서 제한받고 있다. 이 아쉬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어요? 네,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용도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업, 임업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음식물을 가공하거나 조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을 바꾸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용도지역을 정할 때는 우리 군의 발전 방향, 또 각종 군 계획,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지정을 하고 소규모 면적을 용도지역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네. 상당한 대규모 면적 전체를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 도지사 승인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작은 면적을 특정인의 어떤 요구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또 특혜라는 또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는 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 계획 조례를 통해서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 안에서는 음식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선 측이 남은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잘 사는 농촌입니다. 네, 잘 사는 농촌 뭐 굉장히 중요하죠. 고흥군이 민선 7기 목표를 미래 비전 130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보니까 1년 예산 1조 원 시대
1위고 국민 1인당 소득 3천만 원 시대 3위고 매년 감소하는 고용군 인구 감소율 제로화 이렇게 130을 꼽으셨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130 플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워낙 세입이 없기 때문에 2018년 말에 우리 군의 1년 예산이 7,025억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8,418억 원으로 1년 사이에 1,398억, 대략 여기서 1,400억이 늘었습니다. 네. 제가 제시했던 1조 원 시대가 저는 제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예산이 국민 소득을 높이는데 쓰여져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농수축산업의 기반시설 확충한다든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군은 산업 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이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수축산업 소득을 높이는 것이 곧 국민 전체의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업부자에서는 각종 농업에 대한 재배 기술을 향상시킨다든지 또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수산 분야에서는 김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양식을 현대화한다든지 또 축산 분야에서는 우리 한우가 고흥에 아주 질이 좋기 때문에 고급육 장려금을 지원해서 축산 소득 증대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농축산 분야의 이 품질 좋은 생산이 되면은 또 판매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농수축산물이 제때 제값을 받고 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에도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볼까요? 네. 관광정책, 바로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올해 고흥 여수간 16년도교가 개통되면서 고흥이 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관광의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잖아요. 고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어떤 관광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생활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광도 앞으로는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단체 여행보다는 가족이나 친지 중심의 이 소규모 여행이 더 많이 인기를 끌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추세에 맞춰서 청정지역인 고흥을 건강 힐링 중심의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파령산과 봉래산에 편백숲이 있기 때문에 이 편백숲에 산책을 하면서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사계절 꽃이 피는 숙섬 있고 전국의 섬 중에서 유일하게 미술관이 있는 연흥도가 있습니다. 이런 섬들을 앞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 늘려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고흥 출신 유명 인물들을 관광 자원에서 이 스토리텔링 중심에 관광을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흥 출신 박치규왕 김일선수 추모 조각공을 만든다든지 동요 작가 모길 선생의 자전거 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앞으로 스토리텔링 중심의 관광을 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남열 해수욕장이 서핑의 중심지입니다. 또 우리 공원 바다 낚시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도 더 많이 우리가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도와 지방도 개선의 필요성도 좀 많은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도로가 고흥 쪽에서 좀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고흥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도로 사정입니다. 파령대교를 건너오시면 옥강 3거리까지 국도 77호선인데 그게 좀 구불구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직선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고흥읍에서 우주센터 가는 국도 15호선 여기 4차선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국도 77호선과 국도 15호선이 지금 기재부 산하에서 산하 연구원에서 예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해야 되고 통과만 되면은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고흥에서의 관광 정책 앞으로의 또 변화하는 모습들 뭐 저희 어바웃 우리동네 통해서도 관광 특집으로도 함께 또 했었는데 참 많은 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고흥 한번 또 떠나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철에 민선 7기 남은 2년과 관련해서 우리 고흥 군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그 바람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흥은 많이 관광지가 돼버려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관광이 좀 활성화가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녹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는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기는 힘들어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나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지만 일단 고흥이 이제 그 연육교 다리로 연결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여수에서 버스가 간혹가다 와요. 오는데 이 버스 여기서 하차한 후에 고흥으로 진입하는 대중교통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암에서 택시를 콜택시를 하더라도 그게 뭐 만만치도 않고 비용이.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왔을 때 뭔가 고흥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 대중교통의 어떤 활성화가 된다면 너무 그 고흥이 좀 관광으로서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오고 싶은 고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흥을 대표하는 조기축구팀인 고흥FC 회원입니다. 야간에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운동할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과역도 와보고 녹동도 가보고 고흥도 가봤는데 박지성 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서치가 켜진 데가 없어갖고 야간은 깜깜한데도 그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이 트랙을 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전통시장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솔직히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뭐 불편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래도 군수님한테 그런 이제 조항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많이 저희들한테 기운을 주셔서 협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런 방에서 정말 감사하죠. 음식 같은 거 맛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좀 활성화를 많이 못 시키더라고요. 나도 무업으로 당기지만은 딴 데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기 지금 요즘에 지금 하모철이 되는데 하모 샤브샤브 같은 것도 여수 경도 못 떨어옵니다. 녹동에 비해서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바람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솔직한 바람들 네, 잘 봤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소감을 여쭤볼까요? 네, 우선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멤버에 나오신 분께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흥에 지금 대형 숙박시설 부족한 게 가장 여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도덕면 용동지구에 썬밸리 콘도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6%이기 때문에 금년 10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콘도가 준공이 되면은 숙박 문제는 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파령대교 쪽 뭐 대중교통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에 순천역과 여수 엑스포역에서 고흥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버스를 이용하시면은 고흥을 두루 둘러보실 수가 있고 특히 파령대교 바로 옆에 파령대교 스마트 복합 쉼터를 금년 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쉼터가 만들어지면은 뭐 관광 안내소, 휴게소, 주차장 또 뭐 농산물 판매소, 전망대 이런 거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아까 야간 운동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고흥 FC. 예. 네, 그래서 고흥천변에 지금 산책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산책로가 되면은 3km 정도 구간을 뭐 밤에 얼마든지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고흥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고흥은 모든 음식이 맛 좋기로 유명합니다. 네. 아까 그분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방송에서 홍보를 좀 잘해주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MBC에서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군정 앞으로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지역의 새로움을 엽니다. 4개 지역 지자체 등 함께 다 만나봤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민선 7기도 새로움을 여는 전남 동부권 기대해 보겠습니다.